이거 잘 먹네. 우리 아들. 우리 천사 너무 잘 먹어요. 수유하고 보자동실 시간이라서 진주가 여기 와 있어요. 아침도 벌써 와 있는데 아직 뒹굴뒹굴 중. 아침이 나왔어요. 오호, 간단하게 먹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오, 좋아. 뭔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랑 제가 딱 생각하는 메뉴별로 구성이 되는 신기한 마법. 진짜 트림하고 있어요. 진주가 600g이나 늘었어요. 12일 동안. 그치? 진주 직수하고 유축해놓고 이제 스파 받으러 갈 거예요. 아침도 아침 먹기 전에 친정 부모님께서 오셔서 진주랑 놀다가 수유하고 직수했어요. 계속 3시간마다 직수 중이에요. 여기는 양을 확 늘게 하지 않고 딱 아기 먹을 만큼 이렇게 적당하게 늘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조리원에서 너무 많이 양을 늘려서 냉동실에 보관한 거를 잔뜩 가져오는 조리원은 안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저는 진주 먹고 보충할 만큼 이렇게 해서 계속 차츰차츰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어요. 스파 받고 씻자마자 진주 수유 중이에요. 진주가 웽 하고 울어서 머리도 못 말리고. 진주 피부가 엄청 하얘질 거래. 머리카락도 발색이고 피부도 좋고 피부도 하얘진대요. 간식이 나왔어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아까 남편한테 아 오늘은 과일이 먹고 싶다 과일이 나오겠지 했는데 진짜 과일이 나왔어요. 감사한 하루입니다. 우리 진주도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서 소아과 선생님께서 아침에 회진할 때 신생아가 600g을 넣을 수 있는 게잘안 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잘는 거라고. 14일까지 아기 몸무게가 잘안 늘어나는데 잘 늘어났다는 도치맘의 후기입니다. 진짜 근데 살이 찌긴 쪘었나 봐요. 이렇게 쇄골뼈가 저 나름 쇄골뼈 미인인데 이게 오랜만에 만나네. 안녕. 수유 끝나고 저녁이 도착했어요. 오늘 저녁은 남편 거는 안 시키고 처갓집 거 배달했어요. 매운 거는 제가 못 먹어서 맵지 않은 일반 양념이죠. 양념으로 시켰어요. 맛있겠다. 오랜만에 외부 음식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시켜달라 했는데 치킨이 나왔네요. 제 마음을 읽고 있는 듯한 조리원이에요. 처갓집 양념치킨이 뭔가 바뀌었나? 고춧가루가 약간 매콤해서 먹다가 그냥 뱉었어요. 우리 진주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되게 이 치킨이 있답니다.
남편이 벤츠쿠키에서 쿠키를 잔뜩 사왔어요. 40분 내내 잘 먹은 진주. 수유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데이 선생님, 이분희 선생님, 나이트 선생님 이렇게 시간대마다 항상 들어오셔서 한 시간 동안 같이 도와주세요. 모유 수유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모유 제가 막 논문 읽고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모유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내가 모유가 잘 나오고 한다면 일단 모유를 먹일 거야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나와서 딱 그냥 적당히 아이의 그 어떤 이제 먹어야 되는 그 용량과 저의 그런 모유의 그런 것들이 잘 맞아서 계속 지금 직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유를 거의 줄였고 이제 직수와 유축으로 보충을 하고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봤을 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또 제가 워낙 참을성이 많고 좀 잘 버티는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남편은 계속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논문을 찾아보고 주변의 소아과 의사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우선 확실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모유는 절대적으로 좋다. 그런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3년 전부터 그 제가 이제 본 게 영국에서 그 이제 다양한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는 게 분유가 살을 찌우긴 하지만 그게 영양과의 절대적으로 비례하진 않다라는 거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모유가 좋냐 분유가 좋냐라고 하면 제 주변의 의사 친구들은 전부 다 모유가 좋다. 그러나 이제 기회비용과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택하고 끊기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대신에 아이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거야 라고 마음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모유를 끊고 나서 이렇게 조금 혹시 내가 모유를 다 안 먹여서 그런가? 그리고 주변에서도 모유를 먹여야지 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이 돼요. 이게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이제 옆에서 보는 남편이 봤을 때도 너무 걱정이 되고 모유의 장점과 단점, 분유의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확연하고 너무나 또렷하기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는데 우선 분명한 건 절대적으로 모유가 좋고 나는 모유가 잘 나오고 내가 모유를 잘 먹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모유를 먹이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일을 조금 쉬엄쉬엄 100일 정도까지만이라도 일을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분유를 조금 더 모유를 조금 더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우선은 기울고는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직수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분유를 선택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거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분유를 선택해서 또 장단점이 있고 아기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정서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베스트일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제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우선은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저의 어떤 일상과 진주의 어떤 패턴과 이런 것들이 크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면 우선 저는 모유를 줄 생각이에요.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딱 너무너무 이틀 동안 너무 깊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사실 제가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막 이렇게 구구절절 거기에 대해서 읊을 수는 없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한 거는 임신을 했을 때나 출산을 했을 때는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커피 마시고 매운 거 먹고 그랬잖아요. 임신했을 때. 근데 우리 애기 피부 너무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지내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분유와 모유는 의학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더 공부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아직까지는 분유 대신 모유를 계속 먹일 생각이에요. 어저께 처음으로 한템 쉬었더니 쉬기 전에는 힘든 줄 몰랐는데 쉬고 꿀잠 자니까 컨디션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타임도 그 데이 선생님께서 나이트 때 한 타임 더 쉬라고 그래야 가슴도 6시간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 6시까지 잘 수 있어요. 오전에 유축을 조금씩 모아두어서 지금 진주가 70 먹는데 70 먹을 거를 딱 마련해 두어서 2시 반쯤에 3시간 뒤 2시 반쯤에 진주가 제가 유축해둔 거 모유 먹고 아마 한 6시쯤 또 직수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직수하고 유축해둬서 20 정도 나왔다고 해서 30 나와서 20 먹이고 10도 남겨둘 거예요. 아침 나와서 아침 먹고 있어요. 진주야 이제 5분만 더 먹으면 되네. 5분만. 점심이 나왔어요. 스파 받고 친정 부모님 오셔서 진주 보고 있었고 제가 와서 이제 씻고 점심 먹고 진주 또 수유할 거예요. 수유하고 나면 시댁 가족분들이 오실 예정이에요. 진주야 이제 거의 다 먹어가네. 다 먹어가네. 우리 공주 선생님께서 유축 준비해 주시고 계시지. 선생님께서 유축한 거 애기 방에 갖다 놓고 진주는 아빠랑 잠깐 놀고 있어요. 이제 진주 수유가 끝나고 저희도 저녁 먹으려고 해요. 어저께 실패한 치킨을 남편이 다시 다른 곳에서 시켰어요. 어저께 저는 한 입도 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가슴 마사지 없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도 그랬고 일반실은 모르겠는데 VIP실 같은 경우에는 수유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 선생님께서 모든 거를 다 케어해 주시거든요. 중간중간 아기 기저귀도 확인해주고 잠도 깨워주고 가슴도 계속 마사지해주고 풀어주고 양배추도 대주고 해서 정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VIP룸이 딱 두 개밖에 없어서 예약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약만 빨리 하셔서 VIP룸을 이용하시면 이제 일반실도 아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애기 3명에 간호사 선생님 1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VIP실만큼 1대1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줄 순 없지만 산모님들이 힘들어하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가슴도 잘 풀어주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VIP실에서는 너무나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제 뭐 이제 유두가 다치거나 이런 거 없이 가슴 그 통증 전몸살도 그렇게 크게 없이 지나갔거든요. 한 이틀 정도 조금 아프고 그냥 정말 스무스하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우선은 저는 산전 마사지를 1회 받았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차병원에 있는 마사지 1회에 9만 원이에요. 그거를 두 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리원에 와서부터 저는 되게 빨리 이제 젖이 돌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바로바로 풀어져서 지금은 그냥 조금 이제
100% 편하진 않는데 한 90% 정도? 편해져서 뭐 아프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상처 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유두보호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기가 이제 나중에 더 무는 힘이 세지거나 이랬을 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유두보호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VIP실 가격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약한지 저희는 3주를 했고 아마 6천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지를 저희는 조금 많이 추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로 마사지랑 뭐 이것저것 더 추가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은 약 7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마무리쯤에 얼마 정도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녁이랑 보약이 도착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탕에서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과일도 이렇게 제가 맡기면 원할 때 이렇게 다 깎아서 준비해 주세요. 저녁과 치킨. 애기 방은 바로 여기에서 짠 하면 바로 보여요. 저 블라인드를 올리면 우리 진주만 있는 방이에요. 진주가 목욕했나봐요. 수유하고 시간이 남아서 영상 자막하려고 해요. 우리 이브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다행히 친정 부모님께서 너무 잘 봐주고 계세요. 원래 여기에 이브도 데리고 오고 하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막 좋아졌다고 또 데리고 나오면 너무 또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계속 영상통화하고 이브한테 목소리 들려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이브 아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이브는 다행히 너무 잘 이겨내고 너무 또 좋아졌어요. 엄마가 이브 데리고 병원 갔었는데 병원 선생님들께서 모두가 다 이브는 초특특특급 열차를 탔다고 엄마로서 괜히 뿌듯한 거 있죠. 우리 이브가 너무 기특하고 예뻐요. 진주야, 오늘도 새벽 수유는 한번 쉬고 한 4시간 정도 오랜만에 쭉 잤다가 아침에 6시쯤에 진주 수유하고 조금 쉬다가 소독 시간이라서 진주가 방으로 짠 왔어요. 아침도 도착해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남편이 이따 출근하면서 넣어준대요. 응? 진주 아빠 가신대요. 머리카락이 부쩍 자란 진주예요. 수유하고 또 조금 쉬다가 점심 먹고 유축해놓고 스파 할 거예요. 스파 시간이랑 겹쳐서 오늘은 유축을 해서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진주. 진주는 20분씩 해서 총 40분 직수로 먹고 지금 생후 14일 차인데 보충은 20 먹고 있어요. 분유는 아예 끊고 모유로만 하고 있어요. 어머, 눈꺼풀이 무거워졌지? 진주 소아과 회진하고 방금 소아과 원장님께서 회진이나 이런 것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진주 황달 수치도 너무너무 좋고 몸무게도 너무 잘 늘고 있고 뭐 피부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서 괜히 엄마 뿌듯. 여기는 소아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BCG 주사를 여기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음에서 이렇게 우리 진주
BCG를 맞출 생각이에요. 점심이 나왔어요. 스파 받고 나왔더니 간식이 도착했어요. 스파 받기 전에 진주 예측해놓고 스파 받고 이제 씻고 남편이랑 저녁 먹을 거예요. 남편이 오는 중이라고 해서 얼른 씻을 거예요. 불쑥스러운 것도 더워주고 남편한테 시켜달라 그랬어요. 따끈하게 먹고 싶었는데 포르쉐에서 골프 갔다가 받아온 거예요. 우와, 원래 제가 갔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서프라이즈 할 거예요. 남편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 아까 기다림 동에서 받아왔어요. 남편 화장실에 있어요. 뭐야? 짜잔. 뭔데 이거? 짜잔. 여보 선물. 이건 뭐였는데? 응? 이건 뭐예요? 여보 출산 선물. 나 아직 배가 안 빠졌는데.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도 고생했잖아요. 짜잔. 고생 많이 안 했는데. 입덕도 안 하고. 딸기 구우라고도 안 했지. 맞아, 입덕도 안 하고 딸기 구우라고도 안 했지. 뭘까요? 아, 해. 야! 야! 과해. 너무 예쁘죠? 근데 어떻게 들고 다녀? 꺄! 막 들고 다녀요. 많이 사줄게. 과해. 비즈니스 할 때 이건 못 들고 다녀요. 에이, 막 들고 다녀요. 아니. 가죽 냄새 좋다. 짠! 지퍼도 있고요. 이게 육아를 하니까 아기. 여기 에르메스 로고도 있어요. 아들 생기면 아들 줘야겠다. 남자 켈리예요. 블랙에 금장. 가죽은 토고 가죽이에요. 남자 켈리가 정말 잘 안 들어온다고 해요.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덩달아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임신하고 출산한 저만큼이나 같이 고생한 남편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진주야. 네, 일어나세요. 아직 더 먹어야 돼. 네, 먹어야 돼요. 우리 애기 잠겠어? 잠겠어? 모유 수유가 끝나고 이제 한타임 또 쉬고 지금 11시 반인데 6시나 5시 반 정도까지 잘 것 같아요. 꿀잠 잘 거예요. 엄마도 진주도. 에이, 웃었어 우리 애기. 새벽에 일어나서 유축하고 오늘 병원 차병원 검진 날이라서 이따가 아침 먹고 차병원 갔다가 올 거예요. 아침이 도착했어요. 오늘은 빵 좋아요. 안전벨트 해야 돼. 걸리는 배가 없어. 신기해. 붓기가 다 빠졌다고 생각하고 이 신발을 신었는데 아직 붓기가 다 안 빠졌나봐요. 옛날에 그 편했던 느낌이 아니에요.
저희 교수님은 그 녹눈시를 하셔서 이렇게 그 수술 부위에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해뒀는데 오늘 그거 제거하고 괜찮게 잘 아물고 있는지 본다고 해요. 그래도 아직 건들면 좀 아픈데 무서워요. 이렇게 있는 동안에 계속 사용 가능하세요. 뗐다 붙였다 하면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물로 씻어요? 얘는 이제 물로 씻어서 쓰는 제품은 아니고 시카케어라가 조금 달라서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계속 뗐다 붙였다 하면서 쓰시다가 접착력 떨어지면 버리시는 거고요. 근데 자주 진료 잘 보고 다 너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접착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두는데 이게 혹시 살에 늘러붙어서 뗄 때 아플까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상처도 잘 아물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병원에서 이거를 처방받아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카케어를 사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처 부위에 붙여두려고 해요. 진주 수유 급하게 하고 피부 관리 있어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받고 너무 좋아서 결제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받고 왔더니 밥이 왔어요. 제가 맡겨두었던 과일이 나왔어요. 점심 다 먹고 후식으로 먹을 거예요. 일어나서 진주 수유하고 이제 스파가 있어서 스파 갈 거예요. 수유 중간중간 진주 컨디션 봐주시고 트름 시켜주시고 시야 있는지 봐주시고 응아 있으면 여기는 물티슈로 안 닦고 바로 물로 씻어서 기저귀 채워서 또 오고 잠 깨우고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도 수유하다가 진주가 응아에서 엉덩이 닦으러 갔어요. 귀여워. 간식이 나왔어요. 스파 받고 오자마자 후다닥 샤워하고 수유하고 유축은 패스하고 저녁이 너무 식을 것 같아서 먹으려고 해요. 남편이 사온 돈가스랑 김밥. 보호자식하고 산모식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원래는 맨날 시켜 먹다가 요즘에는 저녁은 남편이 사오거나 해서 이렇게 곁들여서 먹어요. 근데 칼로리 다 맞춰서 나오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주말에는 보호자식 시켜서 먹고 있어요.